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이 덕후 영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세상 누구도 분석하지 않는 테슬라 로봇 선의 분석. 저는 이 숲을 보지 않고 쪼개쪼개서 나무를 보는 방송, 그 나무에 있는 나이테를 보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그럼 좋아요 누르는 것처럼 굳이 구독을 안 누르셔도 된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오늘 갖고 온 영상은 이 테슬라의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영상, AI 데이 영상 보면은 먼저 손 움직이는 것부터 볼까요?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움직여요. 요게 지금 눈썹이 좋은 분들은 아셨겠지만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테슬라 손을 갖고 와가지고 최대한 사람의 손에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11 degree of freedom 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degree of freedom, degree of freedom. 근데 11 degree of freedom, 11개의 자유도가 뭔 말이냐? 자유도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 자유도라고 하는데, 일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우리 손가락은 되게 어메이징합니다. 손가락 잘 보시면은 요 첫 마디와 이 마디는 자유도가 각각 몇 자유도일까요? 요건 자유도가 몇 도일까요? 얘가 하나, 방향, 요 방향 하나로만 움직이죠. 요거가 하나의 자유도입니다. 요게 하나의 자유도고요. 요게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두 개의 자유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3개의 자유도고, 얘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으면 자유도인데, 이 손가락의 이 뼈마디는 이게 1자유도고, 얘가 이렇게 안 꺾이죠. 꺾으면 부러지잖아, 그죠? 얘는 자유도가 하나입니다. 하나.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하나죠. 그러나 얘는 자유도가 몇 개예요? 얘는 자유도가 안 가르쳐주지. 그래서 손가락을 통째로, 얘는 2자유도. 또 안 가르쳐줬다고 또 욕하지만, 얘는 2자유도. 오, 맞춘 분들 계시네. 이게 레터럴 자유도가 아니고, 이거 레터럴로, 이거 사실은 2자유도라고 여기다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레터럴로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회전이 안 된다고 보는 건가? 아무튼간. 그래서 이거, 아프다 손가락. 야, 이거를 다 합치니까, 자유도를 다 합치니까 손에 들어가는 총 자유도는 몇 개? 27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바닥 여기 요거의 자유도 빼고 손가락만 자유도를 하면은 21개의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은 똑같이 사람 손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고요, 11개의 자유도만 가지도록 만들었어요.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사람 손과 테슬라 손의 차이점. 여기는 똑같죠? 사람이 구부러지는 게 한 방향으로만 구부러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자, 손톱이 없다. 잘 보세요. 여기가 두 개예요, 두 개. 그죠? 하나, 두 개. 그죠? 뭐냐? 사람 손 잘 보세요. 자기 손 좀 보세요.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인데 이 사람들은 두 개만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 두 개만 만든 거예요. 세 마디인데 두 개. 오, 브래드님 빠르네. 두 개요. 두 개고 자유도가 하나인 요거를 이제 붙었다고 생각하고, 요 자유도 하나, 그죠?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자유도 하나 더 있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해가지고 총 10개죠, 그죠? 10개 자유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이 자유도가 없죠, 지금. 이 자유도가, 테슬라는 이 자유도가 없습니다. 총 방아쇠를 못 당긴다고? 얘로 당기면 되지. 얘로 당기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10개인데 왜 11개일까요? 어디에 11개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 엄지는 똑같죠, 인간하고. 두 개예요. 엄지 두 번째 마디 자유도가 2일든요. 1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깊어지고 이렇게 깊어지고. 엄지의 움직임. 내가 써놨네. 잘 보세요. 손바닥 빼고. 잘 보세요. 요거에 대한 힌트는 여기에선 안 보여주고요. 어디서 보여주냐면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시 내가 아까 전에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겠죠? 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이제 엄지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봤어요? 못 봤어요? 다시? 자,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죠?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죠? 두 축이에요, 두 개. 하나 더 있어, 그죠? 다시 집중해서 보세요. 이렇게 구분인다, 그죠? 그래서 11개입니다, 11개. 그래서 11 degree of freedom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액추에이터가 몇 개 들어간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요. 자,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액추에이터가 6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클러치 핑거라고 하는 이 장치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시면은 이걸 땡길 때
기어 방식을 쓰는데 이게 기어를 보시면은 기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 기어가 들어가 있죠. 이 기어가 자동차에 자주 쓰이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모터가 여기에서 이걸 회전을 시키면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어, 이 클러치 기어의 방식의 장점이 뭐냐? 얘가 모터가 돌아가지고 기어가 움직였어요.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모터에 전력을 놓으면 뭐 손가락에 스프링 이펙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힘이 놔지겠죠. 아니면 꽉 잡고 있다가 힘을 빼는 순간 여기 기어들의 백래시가 있거든요. 백래시 때문에 살짝 힘이 이렇게 빠져. 이렇게 힘이 쫙 빠져. 그러면 이 잡고 있는 포스가 힘이 틀어지겠죠. 그러나 얘는 보세요. 일방향이야, 일방향. 그러니까 모터가 돌려서 얘는 돌지만 얘가 돌아서, 얘가 손가락이라고 쳐봐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얘를 반대로 돌리면 얘가 도나요? 안 돌죠. 얘가 돌면 얘가 안 돌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 그러니까 모터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풀리지도 감기지도 않는 방식의 클러치를 쓴 거예요. 이건 굉장히 똑똑한 건데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고 옮길 때, 사물을 들고 옮길 때 잡은 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 손가락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에 전력의 공급이 필요합니까? 전력 공급이 필요가 없죠. 전기 아끼어 쓰는 거, 아껴 쓰는 거. 이게 자동차로 따지면 리젠이야, 리젠. 여러분들, 어? 리젠 브레이크야. 비상시에 릴리즈 힘들죠. 알렘님, 그나저나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인사 좀 하세요. 자동차 애널리스트들 지금 들어와 계시죠? 인사하십시오. 몰래 들어왔다 가지 마시고 내 다 알아 누가 들어와 있는지. 지금 이실직고 해 여기. 이거 갖다가 또 자기 영상에 대해 쓰지 마시고 일단 미생님 저 왔어요. 인사해 주십시오. 누가 왔습니까? 뜨끔 하고선 또 뜨끔. 다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댓글 안 올라오고 있어. 써도 되죠. 이걸 써도 되냐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와서 보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신다고? 자, 요런 클러치 핑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힘줄이에요. 이걸 요것을 땡길 때 기어로만 땡기는 기어 방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힘줄 방식을 쓴 거예요. 얘가 액추에이터가 돌아가서 기어를 땡기면 힘줄로 손이 이렇게 당겨지는 방식이에요. 이 단순화된 금속화 줄이라고 거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단순화냐면 이렇게 줄을 하나 하잖아. 이것도 대량 생산을 위한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이거를 텐돈 방식이라고 하는데 텐돈 방식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텐던을 써요. 그러니까 힘줄, 사람으로 따지면 힘줄 다양하게 해가지고 신테릭,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섬유질을 가지고 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했어 원래. 이게 신테릭 힘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테릭 텐돈이라고 했었는데 테슬라는 이걸 안 쓴다 그러고 이걸 안 쓰고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그냥 힘줄 한 줄, 한 줄로 이게 여러 개 만들려면 사실 이 손 자체도 복잡한데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요게 되게 자유롭게 덱스러스가 되기는 돼요. 그러나 굳이 완전 우리는 완전 손의 세 마디를 다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테슬라의 목표는 뭐다? 지난 영상 못 보시고 오신 분들, 테슬라의 목표는 이거 세계 정복, 지구 정복, 대량 생산. 단순화해야 되고 단순하지만 충분히 해야 되는 목표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테슬라 왜 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복잡하지만 그래도 사람 손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줬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일단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환경에 지금 모든 자동차를 만드는 구조 아니면 가정용 예를 들어서 가정부로 쓴다고 해도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 맞춰서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병을 잡는 것들 뭐 코카콜라 병이 뭐 홀쭉하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인간의 손 사이즈에 맞게 폰 사이즈의 이 손바닥의 크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량 생산을 위한 사이즈를 만들지만 또 인간의 환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가장 비슷하면서도 단순화할 수 있는 구조로 일단은 버전 1이 나온 거고요. 이게 버전 1이고요. 버전 2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I 학습에 따라서 1편에서 보여드렸죠. 비전으로 내가 이 물체를 여기를 잡아서 들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보는 물건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자동차
FSD 학습하는 것처럼 야 물병이 이런 물병도 있고 이런 물병도 있고 이런 줄자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공도 들어야 되고 뭐 다양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어폰도 막 들어야 되잖아. 이런 거는 살살 들어야 되는 이런 거 이런 물체들을 다 학습. 이건 변형 개수가 무한대잖아. 뭐 이렇게 꼬여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꼬여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무한대에 가까운 물건들을 다 계속 학습하면서 OTA로 받아서 슈퍼컴퓨터가 공부해 놓은 거를 머리로 받아가지고 잡을 때 이걸 손모양을 어떻게 해서 잡을지. 지금 내가 병을 잡는데 머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머리가 똑똑해요 생각보다 그죠? 이게 잡을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요건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하고 사실 요거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그죠? 요런 건 로봇가 다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적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댑티브 그래스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센서를 넣어서 센서의 그 뭐 프레셔라든지 뭐 이제 위치 정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잡아서 학습하는 방법을 하겠다라는 게 둘째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백래시는 아까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줬는데 지금 배터리가 힘이 없어서 꺼져도 놓지 않는 거죠. 놓지 않아. 왜냐면 거꾸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플러스 힘줄 방식으로 딱 당겨가지고 잡아놓은 거에 대한 장점은 또 뭐가 있느냐? 백래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백래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손가락이 손이라고 쳐요. 손. 손가락 마디가 있어. 얘를 액추에이터 기어로 하는 텐돈 방식이 아닌 기어 방식이 있거든요.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서 얘가 기어와 돌려서 돌고 돌고 얘 기어가 돌아서 얘를 움직여줘서 다양한 기어를 넣어서 얘를 움직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기어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 이게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건 제가 그리는 것보다 백래시는 여기 보시면은 요게 백래시예요. 기어와 기어는 정확하게 꽉 물려있기가 없기 때문에 유격이 생겨요. 한국말로 유격이네.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컨트롤 할 때 이렇게 힘을 접고 놓으면 기어의 백래시만큼의 힘이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지터라고 썼는데 지러가 뭐냐면은 컨트롤 할 때 모터가 지지직 하고 하면은 이렇게 떨리는 그 백래시 때문에 기어 때문에 이렇게 진동이 발생합니다. 진동.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텐돈 방식을 썼다고 하고요. 모터 꺼도 포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얼거노믹스에 맞춘 뭐 모든 것들이 손가락으로 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인간이 지금 마이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저의 마이크에 볼륨 버튼 이런 거를 손으로 이렇게 조작해야 되네. 손으로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손으로 사람 손에 맞춰서 개발되어 있는 환경을 다시 또 뭐 이상한 이렇게 생긴 옛날에 로봇 영화 보면은 로봇 손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서는 다 할 수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20파운드의 백이니까 20파운드면은 한 8, 9kg 되겠네요. 그리고 작은 물체도 집을 수 있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손에 대한 분석을 맞춰드렸고요. 이거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은 테슬라의 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웨이시프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청 재밌다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환자야, 환자. 저랑 비슷한 환자들이야. 아무튼가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